행문이 불여 일견.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진길 씨. 한 숟갈 크게 떠서 그대로 입에 털어넣는데요. 오, 저렇게 드세요? 삼키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숟가락으로 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12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 숟가루인데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숟가루는 먹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다는데 찜팩을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숟가루 찜팩을 준비하는 진기 씨. 먼저 약한 불에 밀가루 풀을 끓여 잘 저어준 다음 숟가루를 넣어서 덩어리진 숯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숟가루 찜팩은 통증 부위에 부착을 하면은 통증이 완화되고 또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숟가루 반죽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선 진길 씨. 꼼꼼하게 발라주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아버님! 남자의 피부도 가꾸기 나름? 동안 유지의 비결이기도 하다는 숟가루. 60인데도 나가보면 피부가 저거 좋다 수를 많이 듣는데 아마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 관리가 목적이 아니죠. 건강을 위한 본격적인 찜질은 햇볕 잘 드는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태양열을 이렇게 검은 수술을 이용해서 이제 흡입이 되는 거지 몸에. 그래가지고 몸에 있는 그 암세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숟가루의 검은 색깔 때문에 태양열이 몸으로 잘 전달이 되어서 뜨거운 찜질의 효과가 커진다는 진길 씨. 찜질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방으로 향한다는데요. 방 안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욕조. 욕실이 아닌데. 방인데 사실 목욕탕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길 씨만의 전용 목욕탕으로 다시 태어난 이 방. 뭐예요? 그런데 목욕할 때도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숟가루. 몸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숟가루 아낌없이 들어간 검은색 목욕물 네. 준비 완료. 우와. 숟가루 목욕으로 편안한 시간 즐기는 주인공. 진길 씨의 숟가루 사랑 정말 대단하네요. 숯을 바르고 먹고 씻고. 제가 늘 한 10여 년간을 숟가루를 이렇게 활용해서 건강도 좋고 피부도 아마 제 나이에 비해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생활 속에서 숯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숯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많고 정수기의 필터처럼 작용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체내 불순물을 흡착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래된 아궁이에서 나온 숯곰댕이를 약으로 활용한 기록이 있는데 백초상이라는 이 물질은 열독과 체증을 치료하며 설사와 이질을 멎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다. 그렇다면 진길 씨가 평소에 먹는 식단은 어떨까? 진길 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한참 동안 밥까지 채소를 씻고 다듬더니 별다른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식탁에 올라오는데 요리는 안 하세요? 예, 요리는 안 하고요. 이렇게 시선만 놔주면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챙겨서 드셔요. 아니 정말 이거면 충분한가요? 생식을 하시나요? 네. 아주 영양 덩어리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채소입니다. 조금 약간 뭐 하지만 깎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것은 진기 씨의 목. 아무 조리도 되지 않은 생채소를 그대로 먹어야만 몸에 좋은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다는데 고구마, 당근, 밤, 더덕, 인삼, 잔대, 도라지, 각종 마, 뿌리로 된 채소를 아침에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다시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진길 씨. 그러면 그렇지. 암만 그래도 생채소만으로 한 끼 식사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겠죠? 이 가루는 콩가루고 이건 땅콩, 포도, 잣. 채소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줄 든든한 지원군이라는데
견과류를 우리 채소만 먹으면은 우리 몸의 영양의 밸런스가 흐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영양이